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왔는데 박수를 주셔가지고 일단 저는 유하성이라고 하고요. 네. 잘 보셨어요? 진짜 이게 살면서 이런 정원에 들어가 볼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여러 가지 감성들이 좀 밀려왔던 것 같아요. 이 정원의 상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영화 보시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본에서 감독님이 오셨거든요. 사실 이제 프로듀서님도 같이 오셨고 영화를 만드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영화의 주연 배우인 심은경 배우님도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빨리 불러드리고 자리 착착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입장해 주세요.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원에 들어갈 때이 뭔가 이렇게 예를 갖춰야 될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자켓을 입고 왔는데 오늘 보고 세 분이 의상을 맞춰 입고 온줄 알고 굉장히 네, 비슷한 톤인데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감독님 촬영하실 때도 이런 스타일로 네,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팁으로 알려드리면서 어제 이렇게 한국 관객분들과 동백정원으로 만나게 되셨는데 감독님과 배우분께 인사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관객분들께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영화 너무 어울리는 날씨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분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これは、最初に言っておきます。こういうことはとても苦手な人間です。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래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今日とても実は僕韓国が初めて、多分近すぎてですね、来れ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で、とても今日来れて、嬉しいです。네, 사실은 제가 한국 처음 방문하는 겁니다. 아마도 너무 가깝다 보니까 더못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한국에 오늘 올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지금 사진 작가로서 경력이 40년이 넘고 장편 영화도 연출을 하셨지만 관객과의 대화는 생애 처음 데뷔하신 감독님께 여러분들의 이제 큰 박수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런 자리에 오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이분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거의 항상 이 뭔가 이렇게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몇안 되는 배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심은경 배우님 얼마나 떨리시는지 그러면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은경입니다. 동백정원에서 아직 제 지인분들이 네. 몇 분이 보이셔가지고 보이나요? 네, 숨이 나는데 아, 저기 뒤에. 팬클럽에서 나오셨네요. 네. 아, 이제 네, 저 지인분들이 팬클럽 아니고요. 지인이 다 팬클럽인 거죠? 이제 억지로 네. 무리수여서 이제 팬클럽이라고 이제 네. 지인분들 많은 호응 부탁드릴게요. 안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예. 일단은 저는 동백정원에서 낙이 사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저도 감독님과 같이 대담이 익숙지가 않아요. 네. 이게 또 촬영을 한 지가 2018년도, 이제 2018년도, 19년도, 이제 1년을 걸쳐서 이제 그렇죠? 촬영을 했는데, 다시 이제 기억을 되새기려고 제가 오늘 특별히 헤어메이크도
저희 동백정원 스타일리스트 분을 모셔왔어요. 아, 네. 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최대한 바로 어제 크랭크업을 한 기분으로 이제 대담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헤어스타일까지 이렇게 그 촬영대로 맞춰서 하는 준비성 이렇게 철저하신 배우님 오셨어요. 늘 모두 집을 할 때마다 네, 하나씩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도 네, 기대만큼 많은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아니요, 전혀 기대 안 하셔도 되고 제발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이번 영화에서는 신홍경 배우님 같은 경우 뭐 한국에서도 저희가 너무 기억하는 작품들이 많고 그렇지만 일본에서 일본 영화 이제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일본에서도 인정받은 배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원한테 좀 밀렸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원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이렇게 출연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일단은 뭐 정원에 밀리고 이런 걸 상관없이 제가 처음 이제 일본에서 처음 제안을 받았던 일본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제안을 받았던 작품이 이제 동백정원인데 워낙 우에다 요시히코 감독님에 대한 그 존경심도 있었고 네. 그거 하나로 이제 출연을 결심을 하게 되었었어요. 네. 미리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감독님은 영화를 만들던 분은 아니시고 그 광고사진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그냥 이제 순수 작가로서도 활동을 해오셨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일본에 가셨을 때 봤던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사진집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에다 요시히코 작가의 작품이었구나 아마 이제 보시면 그게 떠올리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신홍경 배우님은 작가님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계셨었던 건지 어느 정도 인지가 있으셨는지. 네 이제 저도 감독님은 사진 작품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장의 첫 영화에 내가 주연이 돼도 괜찮은 건가라는 어떤 기대 반, 걱정 반, 그리고 의심 조금? 의심한 수준? 정말 나를 원하시는 걸까? 정말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감독님한테 부탁했는데 정말 너무 처음 뵀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촬영하는 내내 저를 너무 하나의 배우로서 너무 존경을 해주시고 그런 자세들이 너무 감독님의 어떤 모습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마 그 조금의 의심에는 감독님이 영화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고 오히려 되게 경영자시잖아요. 전혀 아니요. 그런 어떤 저의 어떤 경력이 뭐 저는 별로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일본 활동은 정말 난생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어도 그때는 지금도 부족한데 정말 부족했던 대사가 거의 없죠. 대사가 없죠. 아 그래도 뭐 있지만은 예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 그 복숭아, 알겠어. 뭐, 요런 식의 대사들이었고. 네. 그래서 저도 막 이제 그런 걱정들도 좀 있고 이랬는데, 감독님께서 그냥 편하게 은경이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순수함과 아름다움 잘, 감독이 내가 잘 온전히 잘 담았으면 좋겠다. 네. 은경 자체가 낙이사이니까라는 네.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하신 분은 이제 그 노련한 배우로서는 신인 감독님을 어떻게 좀 평가하셨는지. 아니요, 제가 어떤 평가를 이제 할 전혀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영화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부터 19년도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촬영한 작품이었고
그리고 사실 찍고 나서 바로 개봉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또 이제 첫 이제 시사, 기술 시사를 마치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저희가 맞닥뜨려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되네요, 타이밍이. 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2021년 여름쯤에 이제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을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영화들은 다 개봉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이제 뭐 신문기자도 네. 개봉을 했었고, 뭐 블루아워도 개봉을 했었고, 이제 뭐 제가 7인의 비서라는 드라마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방송이 되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제안을 받았고 처음으로 작업을 한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게 점점 이게 밀리고 이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컸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사실 강릉 국제 영화제 2회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렇죠. 네, 빠르게 네, 저희가 오프닝 작품이었어요. 네. 개막 작품이었는데 처음 그때 아마 최초 공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모로 이렇게 영화제도 이렇게 조금씩 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조금 더 봐주는 기회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한국에서 특별 상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독님 또한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감히 제가 이렇게 네 말씀드려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신홍경 배우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활동에 포문을 열어준 작품이고 그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홍경 배우를 필요로 했던 감독님의 지금 생각은 그때의 생각은 또 어떠셨는지 감독님께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 잘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좀 캐스팅을 하시고 연이 닿으셨는지 먼저. 僕はこの本、脚本を原作というか脚本をですね書いたのは。 映画を撮る10年ほど前だったと、思います、間違ってるかもしれないんだけど、多分10年ぐらい前だったと思うんですが、その最初にこの映画を、脚本を書くことになったのはですね、僕はその近く、その当時住んでいた町のですね、そのよく散歩をしていた道でとても大好きだった家が、ある日壊されているのを、目の当たりにして、結構大好きだったので、庭もあって、緑に覆われたとてもそこに通るとですね、穏やかな気持ちになって、ここには一体どういう人が住んでるんだろうみたいなことを必ず考えるような家だったんですが、それが壊されている姿を見て、で、きびすを返してですね、で、家に帰って、何かこう書き留め始めたんですね、このことについて書き留め。何か文章にしどうしてもしたくなったっていう写真じゃなくてこう文章そのなぜかでそれがその書くことが止まらずにですね、結果その脚本のような形になったんですがでその当時、実は考えていたのはおばあさんとですね孫娘っていうなぜそうなったのかっていうのはもう僕の中で今もよく分かりませんが当時自分の娘が小さくてですねそこから来てるんでは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で、そこでこう、いろいろ書き進めて、ある一つの形になって
ったんだけれども、ここにいらっしゃるんですが、その畑中さん、とお会いした時にですね、食事をしたのか、そこで、とてもいい、シム・ウンギョンという、女優がいて、みたいな話を、その映画のために話したわけではなくて、その畑中さんがすごくその、とてもこう惚れ込んでおられるその、女優がいるんだということと、それをぜひ、僕は紹介してほしいみたいなことを言ったような、定かではないんですが、そんなことで、ある日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で、というよりね、写真をといきなり撮ったんですね。ね、で、カメラ、ファインダーを覗いてて、素晴らしいなと思ったんです、その映り方、写真に撮られることってとても難しいんですが、撮るともう、難しいという、撮られることはとても難しいといつも思っていて、とても素直にこの写真に写る人だなって思いながら、ずっとこう撮ってるうちにですね、今考えてるその椿の庭の孫娘が、彼女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こうかなりいきなり思いっきりいきなりですね、稲妻のようにですね、その走ったひらめいたっていうか。で、ぜひ、그 심원경 대원님께서 굉장히 지금 좌고 안 서기세요. 그 이유를, 네, 연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감독님께서 하타나카산이라고 이제 하신 분은 저희 일본 이마니 때 회사의 그 대표님이십니다. 예, 우선 제가 이 극본이라고 할까요? 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극본을 쓴 거는요, 이 영화를 듣기 거의 10년 전이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10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영화의 극본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제가 살던 곳을 산책을 제가 자주 했었거든요. 제가 산책을 자주 하던 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철거가 됐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집이었는데, 마당이 있고, 이 영화 나오는 집처럼 마당이 있고,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그냥 바라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런 좋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봐도 여기에 과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지? 하고 상상력을 막 자극받고, 굉장히 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문장을 남겼는데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작가지만 사진이 아니라 문장으로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장으로 열심히 남겼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극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할머니랑 손녀딸이 사는 집,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막 글을 써내려 봤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할머니랑 손녀딸이 사는 집이라고 제가 정확히 상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저희 딸이 아직 어려가지고 그 딸이라는 거에 꽂혀서 아마 그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제 썼거든요. 쓰다 보니까 대본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극본 형태가 되어버려서, 여기에 계신 지금 말씀하셨던 하다나카 상이라는 분이랑 만났을 때
식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흥경이라는 엄청난 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영화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다나 까상이라는 분이 그냥 똑같은 극찬하는 시흥경이라는 배우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저도 꼭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날 만나겠습니다. 내가 만나겠다기보다는 갑자기 만나자마자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파이널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배우님을 보는데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훌륭하냐면은 그 찍히는 모습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데 사진 찍히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후회 없이 이렇게 사진을 찍히시는데 그게 너무 저는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찍다 보니까 그 동작자원이라는 작품의 소녀딸은 바로 이분이다 싶어가지고 그야말로 천둥 불같이 갑자기 번뜩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신경원님은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옆에서 듣는 거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가시면 몸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렇게 어린 아이로 소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 부산은 신은경 배우를 캐스팅을 하고 나기사를 그런 캐릭터로 만들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극본을 많이 수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대 이야기에 뼈대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가족의 비밀일 수도 있고 쌓여있는 앙금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는 그 미안해라는 말을 일본어를 못하는 나기사가 하게 만드는 그 감정의 증폭까지 가게 됐잖아요. 신은경 배우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계기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더 발전시키셨는지 배우님께 받은 영감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彼女、新聞のさんとお会いした時にも、当然その大人の女性、でも僕はその映画の中では少し、年がですね、まだある幼さを残して、どこかに残している人として表現したいなと思いました。で、脚本の中ではその12、3歳の女の子にですね、そのあまり複雑な心の模様をですね、演技で表現しようしてもらおうなんていうことは難しいし、それを考えていませんでした。ところがシムさんには、それがより深くそのあたりのその人間模様というか、をですね、表現してもらえ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当時その新さんは、言葉の方はですね、なんていうかな、完全な状態ではなかったとは思いますが。それをなんかそういうことがこう問題にならないようなやっぱり存在としてのそのなんていうかな表現というかが要するにより言葉なしでもより深くな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ので、かなり無理なことを。無理と言いますかね、その仕草に頼るような状況があったと思います。네、제가처음에구상했던극본은요그소녀딸의나이가12살13살정도였습니다만으로12살13살의소녀를생각하고있었는데요
신은경 배우님이랑 이제 만나고 나서 뭐 당연히 이제 어린 여성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 영화 속에서는 조금 뭔가 어린 마음이 남아있는, 뭔가 아직도 그 순수한 마음, 어린 모습이 남아있는 어른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극본대로 12살 혹은 13살의 소녀를 주인공으로 했다면 복잡한 그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모습, 이런 거를 연기를 표현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제로 그리기가 어려웠을 텐데, 신경 배우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게 인간의 마음속의 모습이라든지, 인간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 가능하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경 배우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일본어가 그렇게 막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경 배우님의 존재 자체가 그 존재로서 표현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사 없이 말 없이 더 깊이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드려가지고 몸빛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말 없이 다양한 표현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거기에 저는 의존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신경 배우님 뭐 불러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래된 집에 가서도 굉장히 동작도 크고 대사도 많았던 그런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아마 도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나기사를 점점 이해해가는 그런 또 이제 그 연기를 하면서 느끼신 바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경험이셨는지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치 제가 뭐 미술 학도는 아니고 뭐 그렇지만 뭔가 추상화를 그리고 있다라는 감각이었다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촬영이었는데 2018년 뭐 4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급하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발코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가라스 문에 이게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빼꼼하게 보는 이미지 컷이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등나무가 있었어요. 그 정원에 그 등나무가 이제 잎이 떨어진다고 4월달 중순 이때쯤밖에 촬영이 가능하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심지어 비가 오는 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가 오는 대로 촬영을 그 등나무에 꽃잎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뭔가 저 마음속에는 준비도 없이 막 부랴부랴 첫 촬영에 임했던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뭔가 날씨가 이게 시나리오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데이 씬이고 특별히 비가 오는 씬이 아닌데 그냥 비가 오는 씬으로 바뀌고 그냥 제가 뭔가 그냥 저는 그냥 가라스 문에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감독님 그게 너무 좋다고 잠깐만 그 카메라 갖고 올 텐데 그게 있어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대로 담기고 계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대로 계속 서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하면서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그런 일본 가옥이라든가 이제 좀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습기가 굉장히 적응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화장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촬영할 때 제습기를 준비해가지고 대기하는 방에 제습기를 갖다 놓고 쉬었거든요. 정말 습기가 많아서 계속 졸린 거예요. 촬영하는 내내 쉬는 시간이 계속 잤어요. 계속 자고 이제 찍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요 이러고 소됐어요 이러고 다시 찍고 이랬던 그래서 뭔가 이게 촬영을 연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내가 그냥 프랑스의 그 추상화라든가 뭔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안에 폼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몽환적인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다라는 감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시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 계절을 다 겪으신 건데. 네, 봄, 여름, 네. 가을도. 네. 네. 그 느낌은 또 다른 촬영과는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촬영을 겹쳤었어요. 신문기자 촬영하고, 살짝 겹쳤었거든요. 겨울, 가을, 겨울쯤에. 근데 그러니까 신문기자에서는 심지어 촬영기간이 너무 짧아요. 20일 안에 이걸 찍어야 되니까 막 밤도 새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하야만 이제 차 타고 가가지고 이걸 또 찍어야 되는 거야. 오바 짱! 이래야 되고 여기 한쪽에서는 그게 뭐,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여기서 아, 오바 짱!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본어도 막 혼란스럽고 이런데 막 일본 촬영 현장도 아직 이제 적응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막 겹치기 출연을 하니까 겹치기 출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몽환적인 기분으로 그냥 그 마당을 쓰었어요. 그 마당 쓰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이제 찍었어요. 네. 할머니 왜 입을 안 씌우세요? 이 파리를 안 씌우세요? 아, 내가 할게.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찍는데. 그게 사실 그런 굉장히 정신 저희 안에서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뭔가 감정 준비를 딱 정말 완벽하게 한 상태가 아닌데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막 눈물을 흘리는 계획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할머니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할머니 곁에 이렇게 앉아 있고 할머니의 이제 뭐 등을 이제 쓰다듬는다 손을 이렇게 그런 장면이었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뭔가 그런 경험이 항상 이제 우는 장면인데 그런 감정신들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프레셔가 많았거든요.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좀 전날부터 좀 감정을 막 이입하고 막 준비하고 막 좀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고 슬픈 음악 듣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제가 빠져들었던 굉장히 신기한 경험? 그 기점을 이후로 감정신에 대한 부담감도 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보고 분투를 하셨네요. 도심에서 그 신문기자를 찍으면서 또 이렇게 도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가서 촬영을 1년여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이 집과 캐릭터들이 교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클로즈업으로 담아내는 그 촬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집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동식물들도 만약에 이걸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사라져 가는 것들 그것에 대한 단상 예상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건 신은영 배우가 지금 제습기가 필요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렇게 그 촬영 현상으로는 열악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이 공간을 어떻게 발견하고 촬영을 하셨을지 그 정도의 그 촬영을 허한 이 집의 전체는 무엇이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독님께 미리 여쭤보았었는데 깜짝 놀랄 그 비밀을 숨어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その 続き ということ ですね。 実はあの家はですね、僕の そういうものでした。 実は今、映画の後、そこに生活の拠点を移してですね、今はその映画の中の家に住んでいます。 네, 사실은요, 그 집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제 별장입니다.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영화가 이제 촬영 끝난 다음에 결국은 생활 거점을 도쿄에서 이 집으로, 영화 속에 있는 그 집으로 옮겨서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어요. 어,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감독님은 이 집을 전혀 허무실 계획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서는 이 집이 철거가 됐잖아요. 아마 그럼 그 철거 장면은 어떻게 찍었을까? 그것도 역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 このシーンはですね、とても大事なシーンで、映画の、核になるというか、結末のその核になる場面だと思いますが、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僕の中で、あの家を壊すこと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できないっていう。ところがですね、ある日、映画のために、スタッフと一緒に自分のあの家に、歩いて、向かっていく途中に、あの家の、一つ手前の同じような時代に建てられた家が、いきなり壊されて、まさにその、あのシーンなんですけど、が、を目の当たりにしました。で、本当に計算外のことなので、まず家に入ってですね、デジタルのカメラを、ムービーカメラですね、を持ち出して、で、その工事現場というか解体現場もう一回引き返して、で、やはりその撮影っていうのは許可がどうしても必要なんですけれども、許可を取る暇もないっていうか、で、例えばそれでその工事現場の監督のような人にですね、撮りたいんだけれどもなんていうことを言うと、いやそれは無理だっていう話になるのも想像できもすぐにできたので、僕はちょっと頭の、おかしな、変な男になってですね、変なカメラの趣味の変な男になって、やろうと思って、でカメラを構えて、でゆっくりのそのそと、その工事現場に、ゆっくり近づいて、ずっと回しっぱなしなんですけども、何か言われたら、説明しようと思いましたが、ずっと近づいてって、結構近づいても誰も僕に近づいてこなかったっていう、なんか多分変なやつだと思って相手にしないとこうと思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が、でそのまま、約1時間以上だと思うんですけど、ずっと僕はその工事現場で、撮り続けました。ね、영화장면전체를놓고봤을때마지막에그집을철거하는장면은너무너무중요한장면입니다이영화의결말의핵심장면이라고할수있는데요아무리중요한장면이라하더라도그집을제가또씻는거는도저히상상이못하겠고요그래서어떻게하고고민하고있었는데어느날이제이영화때문에스티브랑그집에이제가고있었어요쭉걸어가다보니까같은구역에저희집근처에있는집에비슷한집이있어요비슷한시기에지금비슷한구조의집이있는데그집을막부시고있더라고요철거하고있었어요그야말로현장을목격을했습니다전혀계산도못했고예상도못했던일인데요얼른집에뛰어들어가서디지털무비카메라를들고와서그치안의현장에다시돌아가서찍었습니다촬영을하려면원래촬영허가를받아야되는데요허가를받을시간도없고여기부시고있었으니까그래서공사현장에이제현장감독분들이계세요만약에그런분들한테아
제가 좀 이걸 좀 촬영을 하고 싶은데 저는 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하고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이상한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상한 사람인 척하고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다가가서 계속 눈높이 찍었습니다. 만약에 뭐라고 하면 그때 가서 설명하자 하고서는 계속 찍었거든요. 근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아마도 그 이상한 사람이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예, 뭐 불안 생기면 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냅두자라고 생각하고 저를 무시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시간 이상 계속 눈높이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 사진작가로서의 그런 그 노련함과 그 연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일단 찍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감정의 진폭이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 집이 우리가 그렇게 그 영화를 통해서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봐왔던 집이 허물어지는 걸 볼 때의 그런 심상을 전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감독님께서 작업하신 사진 작업을 보시면은 이번 영화 동백정원이 굉장히 주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에서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가족들의 사진을 18년 동안 쭉 찍은 그 시리즈가 있어요. 애톰이라는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산토리 녹차 광고를 보면은 계속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20년, 그 20년 동안 그 풍경들을 담아서 시간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해서 사진 작업을 하지만 영상과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담는 것들을 해오셨는데 아마 감독님은 그 순간에 고정되는 사진을 찍으시면서도 그 안에서 변화하고 흐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늘 고심해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영화를 영화로 만들어야 됐었던 그 이유, 주제의식 그리고 이번 작업을 하시면서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감독님께 그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日常っていう、まあ、いわゆるこう日常の中に、全てが自分の人生全てが、そこで行われ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で僕にとってますます日常っていうのはもう一番とても大切な時間でですね、その中に本当に、予想もでき、まあ一瞬その後っていうの誰も予測できないと思いますが、まあ、そんなことも持つ連続が日常だと 思ってます、それはやっぱり奇跡だと思っていて、その奇跡をこう取り入れておきたい、それでその映像、まあ、僕は写真をやってるんですよ。映像っていうのもそれを捉えることは、まあ、映像的にできるんだけれども、いずれにしてもそんなことのその奇跡の積み重ねっていうのは僕の あまりにもこう大切すぎてですね、でその中で起こっている、まあ、先ほども運命さんが言ってましたね、その脚本の中にはないその雨の日に、本当は晴れるのシーンを撮るはずでみんな待機してたんだけれども、雨が降っていて、その雨を眺めている海の後ろ姿をですね、僕はじっと見てたら、もうこれはその自分が書いていたシナリオなんかが吹っ飛んでですね、その向こう側にあるその本当に綺麗なその藤の花が雨に打たれてこうパラパラと落ちていく姿、それはまあ僕のその想像力ではかけなかったと、
우선 굉장히 저에게 그야말로 심리적으로 아주 맛있다고 느껴지는 칭찬 말씀을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한테는 일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이라는 것 안에 제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 일상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사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치 앞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결국은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상이라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일상을 조금이라도 남겨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축적되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신기한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 오는 날 장면, 비 내리는 거를 내다보는 장면을 찍을 때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극본에는 비 오는 날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맑은 날로 설정되었었고 맑은 날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는 신경 교수님의 뒷모습을 보니까 시나리오 때문에 그냥 화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등나무 꽃잎이 빗물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란 신경 교수님의 그 뒷모습, 그걸 바라보는 뒷모습을 보니까 제가 극본을 쓰는 저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영화를 찍는 작업 자체가 저한테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기적처럼 펼쳐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극본대로 아 오늘은 비가 내리니까 맑은 날 다시 찍자. 비가 오니까 촬영 오늘 적자. 이렇게 쓰면 그 아름다운 장면은 영상에 담지 못했을 겁니다. 네. 이 영화 안에서 장채은 배우님의 깜짝 등장 여러분도 놀라실 거지만 세무사조차도 이 집을 허무는 거를 그렇게 감정 드러내는 세무사 처음이죠. 네, 그럴 정도로 사실 이제 그 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미적 가치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놓아줘야 될 순간들도 이렇게 오게 마련이고 감독님 지금 말씀하신 주제 일상에 대한 어떤 그 사려깊은 시선에 이런 것들이 담겨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관객분들께도 좀 네, 마이크를 드릴게요. 아마 이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테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맨 뒤에 두 번째 줄 네. 정원에 꽃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었고 등나무도 굉장히 예뻤고 금붕어 두 마리 처음에 한 마리는 죽어서 신은경 배우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물을 끼얹는 장면도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뭐 할머니의 정원이나 바다가 보이는 정원이나 우리 가족의 정원이나 할머니와 손녀가 사는 정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을 텐데 동백꽃을 하필이면은 그 제목에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동백꽃이 저한테는 좀 제주 사람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꽃이라서요. 네, 제주도에서도 동백 정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감독님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実は最初に家ではなくて脚本を書いた。家がの庭に、が
椿がいっぱいだったんです。でそれを見ながらずっと書いていったものでですね、その意味というか目の前に見えていたその、実はこう書きながらその家も多分書いている、僕は今その書いているその家も必ずなくなってしまう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に、その風景を見ながら書いてました。でそこに目に映ったその、地面に落ちて、パラパラと落ちて、重なっていく椿の赤い花びらをが、とても印象的ですね。それが僕の中のとても象徴的なものになっていったので、で、葉山のその家もですね、椿の、やっぱり多い家なんですが、実はそういう理由で、椿の庭というタイトルに、네, 사실요지금이영상에나오는집말고요극본에소재가되었었던그철거된집그집이동백꽃이아주많이피어있는집이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집이이철거된것을보고계속제가그러셨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집에일단동백꽃이많이피었었고요그리고제눈앞에보였던그모습을상상하면서쓰다보니까동백꽃동백정원이되었는데요지금제가이영상에담은집도언젠가는또이제사라질수가있잖아요이런것도또상상하면서제가글을썼습니다그리고실제로집이철거되고눈앞에이제동백꽃꽃잎이하나둘씩떨어져있었는데요그동백꽃꽃잎이하나씩둘씩떨어지면서좀겹쳐진모습을보니까요그게굉장히그땀바닥에빨간동백꽃꽃잎이떨어져있는모습이엄청나게인상적이었습니다그래서상징적인꽃으로동백꽃을제가사용을했고그리고실제로이영상에담겨져 있는제가살고있는하야마의집도동백꽃이많이피는그런집입니다다양한이유에서동백정원로제가한곳입니다네뭐다양한꽃들의그리고식물들의대표주자로동백꽃이나왔다라는생각이듭니다또다음질문받아볼게요네여기세번째줄검정자켓입으신분아예감사합니다되게절제된화면구도라든지절제된조명덕분에제가사진첩을이렇게하나하나보는듯한느낌이었거든요영화부분에네그래서영화를왜활동사진이라고했는지그런생각도들었는데감독님께서의도하신그런영상을이제촬영하기위해서촬영감독님과조명감독님스태프분들과어떤의사소통을하셨는지굉장히궁금했습니다しながら撮影もしました。そして照明監督、照明もですね、照明の方にはできるだけ照明をしないようにという、ふうに、常々ずっと、네촬영감독님사실은제가감독겸촬영담당이었습니다제가그때촬영을했고요그리고조명감독님께는조명을가능한한넣지않도록조명은가능한한사용하지않도록부탁을드렸습니다네뭐참고로감독각본그리고촬영뿐만아니라편집작업까지감독님께서직접하셨고1년의촬영기간을거치고
5년, 그러니까 알려진보다 더 오랫동안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세공 작업들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집을 잘 알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을 다양하게 아름다운 놓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동백꽃 색깔 유심히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의 그 테마곡 같은 노래가 이제 여러 번 흘러나오게 돼서 저도 그 노래들을 들으면 앞으로 이 영화가 떠오르게 될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부르기까지의 과정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감독님께서 그 노래를 평소에 애정하셔서 영화에 삽입하시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삽입 툴에는 뭐 여명이 생각 안 나고 이제 타임 툴이면 뭐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とても大好きな曲でですね、これはもうぜひこの映画で使いたいって最初からずっと思ってました。ね、スライトリーは私が너무좋아하는곡이어가지고요、이거는제가이영화에서꼭사용하실거라고처음부터생각했습니다。제가하나만말씀그트라이트리는뭐그일단제가출연을했는데곡제목이제가실수해가지고일단너무송구스럽고그러니까그때촬영했을때가되게많이생각이나거든요이제촬영할때실제로그레코드오디오가있었고그레코드를틀려서촬영을아실제로 네, 네그래서감독님이제촬영을확하고감독님께서그감정이라고해야될까요감독님께서되게너무황홀해하시고잠깐만이음악을좀다음시즌넘어간이음악을좀감상을하고다음촬영준비를했으면좋겠다그래서정말그때참굉장히인상깊었어요보통촬영했을때는자카트하고바로음악을끄고자다음시즌오케이됐습니다다음시즌준비할게요이러고바쁘게움직이는데감독님께서는이제카트하고카메라에내려오셔서지금너무이분위기와그러니까이습도이조명이분위기너무좋으니까젖어주시네젖어주셔서잠시만우리잠시만조금만이제쉬어가는타임으로이음악을즐기면서이씬을좀음미했으면좋겠다아네키노코를찾아오신그지인분처럼할머니찾아오신지인분처럼 네, 아네이때이제좀그래서그때굉장히뭔가전처음해보는경험이어서뭔가가이게아빨리다음주에빨리옷갈아입고빨리해야되는데해야되는데대본을좀다시체크도해야되고해야되는데아이게아아리송하지만 네, 뭔가되게빨려들어가는그런기분들굉장히내가뭔가꿈속안에있는것같고이제뭔가호전몽을꾸는듯한그런기분이었었어요 、네、 아마그지금감독님의그기행들이이영화의분위기에다담겨있다고생각하고여러분들도그걸충분히전달받으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대부분의장면이이상하게찍은그기인처럼찍은허물어지는장면을빼고는 35mm 그필름으로찍은장면이거든요이아름다운영화를스크린으로보신여러분들을복받았다라는생각을하면서오늘마지막으로감독님과심은경배우님에게인사말씀을좀들어야될것같아요좀아쉬운시간이긴한데네네마지막한말씀씩좀남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제가먼저할까요네오늘이렇게주말이신데도불구하고동백정원이렇게특별상영에와주셔서너무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정말 2018년도, 19년도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할 때쯤에는 한국에서 과연 상영을 할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득했었어요. 과연 내가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참 그런 여러 가지 뭔가 생각들도 많이 있고 고민들도 있었던 찰나에 초창기 때 만났던 작품이 동백정원이었고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나기사가 그냥 저였고 제가 나기사였던 그런 아주 특별한 꿈 같은 경험을 했던 영화여서 정말 그 시절 밖에는 이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심은경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어렸던 그때의 심은경 배우님을 보셨고 다시 한번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을 이 자리에서 제가 크게 한번 제가 제가 이 영화로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이 영화로 기회가 있을 때 받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정말 제가 일본 제 입으로 얘기가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아카데미를 받을 수 있게까지의 어떤 디딤돌이 되죠. 작품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네. 소중한 영화. 보통 배우분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흰 도화지 같은 거기에 다양한 색채를 입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제가 그냥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린 마음에 흰 도화지 같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의 색깔로 작품들을 물들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 작품으로 그 의미를 좀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술의 일도 모르고 정말 악필이고 그림을 정말 못 그려서 제가 그냥 이렇게 미술은 제가 포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연기라는 붓으로 수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상파의 뭔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듯한 정말 그 꿈을 꾸는 듯한 1년이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촬영 현장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주 제 연기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이 앞으로도 이 작품을 계속, 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도 짧게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とても嬉しいです。一緒に映画が作れたことが奇跡のようで、とても嬉しいです。 정말 기쁩니다. 같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전편 필름으로 撮りたかったんですが 虫がですね、その後の、どう動くのかっていうのが全く想像できないまま全く動かない虫をずっと撮ってる時にフィルムで撮るとですね、もう汗がタラタラと出るんですが、そこはデジタルで 気兼ねなく冬でも撮れるようになりたいと思ってます。今日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これも僕の日常なので、また僕の中で奇跡になっていくんだろうな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전부 다 필름으로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곤충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곤충은 얘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사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필름으로 찍는다 그러면은 상상만 해도 그렇게 실망이 납니다. 필름을 계속 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실망이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디지털로 찍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필름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계속 기억이 남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긴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신 그 감독님과 또 신우경 배우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저희는 이 영화 기억하고 다음 작품을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배우님 나가실 수 있게끔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감독님, 배우님 먼저 편히 퇴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